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늦게 출발했습니다. 오늘 이제 본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요. 저는 이번 경선에 출마하면서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서 출마했습니다. 정권교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, 우리가. 뭐 많은 분들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이제 변화의 새바람이 있다. 우리 뭐 정당대회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. 그 변화의 새바람 저희가 모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당이 변화하고 쇄신하고 혁신해서 그 변화의 새바람을 다 받아내서 당이 정말 더 국민과 민심 속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.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한 리더십은 이 변화만으로는 안 된다.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리더십은 전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보다 그 당시에 그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 합계가 더 높았습니다.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바로 야권 단일 후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우리가 뭉쳐서 하나의 후보를 내면은 이기고 우리가 야권이 분열되면 질 수밖에 없다. 결국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은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통합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통합의 리더십의 그 적임자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 경선이 시작됐습니다. 이제 차분하게 누가 과연 정권교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는 내년에 이길 수 있습니다. 후보 통합 반드시 하고 그리고 세대 통합 반드시 하고 지역 통합도 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도 우리가 통합해서 가장 중요한 국민 통합 이루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 나경원 이 통합의 선봉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